또 스팸 문자야.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퍼져나가는 건지 뭔 놈의 스팸 문자만 하루에 한 10통씩 오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아주 자주 보이는 스팸 문자가 있어서 이겁니다. 뭐 로또 당첨되게 해준다고, 뭐 예상을 해준다, 이거 무슨 로또 무슨 로또 무슨 로또, 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와요. 제가 그동안 리얼리뷰를 통해서 SNS에서 핫한 광고 제품들을 뭐 사서 리뷰를 했었는데, 이것도 광고가 저만 많이 오는 것도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형, 로또 스팸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예상번호 사이트 같은 데서? 받아본 적 있었던 것 같아. 소리야, 로또 사이트에서 광고 문자 받아본 적 있어? 번호 예상해준다는 그 사이트에서? 저희 편집자 친구의 핸드폰에도 이렇게 로또 광고 많이 왔습니다. 아빠도 가입 한번 한 적 있었어. 아버지가? 네, 그래서 탈퇴시켜줬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광고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1등 번호를 예측했다고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로또라는 거는 진짜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 아 잠깐만, 태어날 때 한 1억 분의 1도 뚫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만큼 당첨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로또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길래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리뷰. 과연 광고 문자를 보내는 로또 사이트들, 거기서 번호를 받아서 로또를 하게 된다면 확률은 얼마나 높아질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첫 번째로 광고 문자가 왔던 사이트 중에 하나인 월드로또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등 예측 시스템, 유 어드밴스 그룹 시스템 예측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통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준다고요. 1대1 케어 서비스, VIP 해주고 뭐 사용자가 원하는 조합 배분 시스템, 자동 배분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결제를 하면 엄청난 분석을 해가지고 당첨될 확률에 높게끔 번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 이왕 이제 흑우가 될 거면은 제대로 흑우가 돼야죠. 저는 처음부터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이 당첨돼서 감사합니다 뭐 후기도 있고, 3천만 2등 뭐 11억을 840일에 835억에 5천만 2등 6천만 원 25억. 와, 일단 등급별로 뭐 매주 뭐 20조합 25조합 뭐 이런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PC를 충전을 한 다음에 조합수를 선택을 하면은 5조합이다 그러면은 5조합 번호를 저한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를 일단 구매를 할게요. 11,000원 결제해서 10,000원의 캐시가 들어갔습니다. 5조합 분석 조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번호를 추출하고 있대요. 제가 결제를 해가지고 1,900원 정도가 들었고요. 번호 5가지 조합의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로또 사이트 두 군데서 가입을 해서 번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로또를 쳐볼게요. 첫 번째 상단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로또 X라는 사이트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도 뭐 후기 인터 명예해준다 다 있고, 두 번째 사이트도 첫 번째랑 뭔가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18억, 19억, 뭐 32억 이렇게 당첨됐다는데, 자 구매를 했습니다. 만 원만 충전해서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최소 결제가 100조합 24,900원, 25,000원 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당첨 분석 번호 추천받기 해보겠습니다. 번호 개수 5개. 자, 이것도 확인. 자, 이것도 문자로 날아오나? 문자로 날아오게 하려면은 아니면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그런가 봐요. 사진을 찍어 놓을게요. 오케이, 이번 주 조합 했습니다. 40억 1등에 당첨됐다는 로또 에도 가입을 하고 번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시스템 번호 받기, 캐시 충전 5,000원을 하도록 할게요. 5조합 골드 분석 번호 받기. 5가지 조합의 번호를 받았습니다.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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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군데에서 결제를 했고, 각 사이트당 5개의 조합 번호들을 받았는데, 가격대는 사이트당 뭐 1,000몇백원 하는 데도 있었고, 비싼 데는 뭐 2,000원 가까이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5,000원, 5,000원, 5,000원 이렇게 게임들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5,000원 더, 5게임 더 해서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주 같은 걸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로또를 구매를 했을 때, 과연 사이트들에서 알려주는 번호들이 더욱더 확률이 높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1등 되면은 이 영상 안 올리고 해외로 토끼입니다. 자, 오케이, 이 녀석이 로또. 자, 첫 번째 용지입니다. 두 번째가 로또 라는 데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1, 7, 7, 23, 28, 29. 제가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놨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제가 번호를 고를게요. 우리 쿠키가 9살이고, 호송이가 10살이고, 만두가 1살이고, 내가 32살이고, 내 여자친구가 26살이고, 그리고 JJ 스튜디오가 2019년에 오픈을 했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아마 이거네, 얘가. 7, 11, 13. 여보, 얘가 근데 되면 뭐 할 거야? 이 영상 안 올리고 해외로 토끼입니다. 아, 여보나 좋은 데 놀러 가야지. 자, 이제 이대로 조건을 구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79회예요. 자, 이제 이번 주는 880회차를 할 건데, 제가 어제 출근하다가 한 로또 사이트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건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회사가 뭐 일등 당첨자들을 배출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실 관리도 따로 해드리고 있는데, 회원님 로또는 사고는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결제했잖아요. 네, 만 원.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그 PC 좀 뽑아보시려고. 예. 프로그램을 회원님께서 좀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뽑아보시는 거는 그 시스템만 들어가시는 거고, 저희가 1년 동안 일대일 관리를 해드리면서 담당자가 프로그램들을 7단계 필터링이 들어간 번호를 저희가 드리면서 그런 그 프로그램까지도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1년 관리를 받으시는 비용이 19,000원이세요. 아니, 근데 이때까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결제를 했고, 1회차에 해당하는 다섯 조합만 번호를 받아 봤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결국에는 더 비싼 거를 결제를 해라, 1년짜리 99,000원짜리를 하면 우리가 더 높은 번호를 주겠다,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계속 들어보시죠. 근데 회원님의 그 누적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은 패턴이랑 구간이 굉장히 잘 들어가시거든요. 배열만 잘 잡아드리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안에 3등 같은 경우에는 3번 뭐 네 번 이렇게 당첨이 나오실 만한 분이시고, 사실 뭐 6개월 이내 2등 이상 당첨 나오실 확률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봐봐요, 돈을 받고 결제를 해서 한다면은 1년 안에 3등 4등 될 확률도 높고, 6개월 안에 2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99,000원을 써서 결제를 해서 번호를 받아야 돼. 그리고 매주 로또를 사야 돼. 어차피 로또를 해보시는 분이시라면 저희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담당자가 일대일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거 1년 용하시는 거 그거 제가 막 당첨 제한이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라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재미로 해보시더라도 회원님 당첨이 나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은 캐시 네. 충전해서 회원님 이렇게 되신 거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충전해드린 거 회원님께서 좀 뽑아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용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싼 돈을 준다 그래서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이 보내주는 번호는 랜덤일 텐데, 근데 내가 큰 돈을 써서 결제를 했다가 그게 돼버리면은 이것 때문에 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이트를 신뢰할 수도 있게 되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번 주도 2주차 880회차 번호를 받았습니다. 4, 8, 22, 29. 요거 해주시는데 하나하나씩 주시겠어요? 뭐 했나 표시해야 돼가지고 찍어놔야 됐어요. 자, 이게 제 겁니다. 제 거. 자, 이렇게 2주차 복권 구매도 완료를 했습니다. 881회차 여기랑 여기랑. 자, 이제 4주차 882회차입니다 네, 자, 여기서 1등 되면은 이 영상 안 올리고 해외로 토끼입니다. 자, 과연 돈을 결제를 하고 사이트에서 받은 번호들은 얼마나 당첨 확률이 더 높을지 확인해봅시다. 879회부터 882회까지 4회차를 구매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로또 리... 네, 로또 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어. 없어요. 10 없어요. 15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두 개 맞으면 꽝. 자,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이것도 꽝. 자, 괜찮습니다. 예, 네, 세 개가 남았으니까. 와, 이것도 두 개가 맞았어요. 근데 꽝. 예, 네, 결국에는 세 개 이상 맞아야 5,000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돼요. 두 개는 맞았어. 자,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주는 꽝. 하나도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차도 계속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880회차
없어. 45 하나 있어요. 일단 두 개 꽝. 자, 세 번째 것 없어요. 자, 네 번째 역시 없습니다. 네, 2주 연속. 네, 이렇게 만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자, 3주차 맞춰봅시다. 자, 마지막 4회차입니다. 마지막 4회차. Nope. 마지막 거는 세 개의 숫자가 일치해서 5등이 됐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제가 번호 한번 이렇게 해서 발급받는데 천몇백 원씩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로또에 투자한 금액까지 다 합치고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재미로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당첨이 되겠지 하고선 하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렇게 막 잘 되는 느낌 아니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돌려도 4주에 한 번 5등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로또 한두 번 했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 로또. 그래,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잘 되면은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아주 왜 그걸 남한테 돈 막 팔고 있어. 말이 안 된다니까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아니, 여기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99,000원짜리 결제하라 그랬던 거기거든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또 다른 사이트 로또P라고 부르겠습니다. 될 거라고 기대는 크게 안 했지만 예, 그 뭐 되겠어요? 아, 제발 되라. 4등이라도 한번 되면은 본전 뽑을 수 있어. 가자! 와! 자, 마이너스 8만원. 잘한다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그냥. 자, 이렇게 세 군데서 번호를 받아서 한 달 동안 꼬박꼬박 로또를 샀던 결과 5등 2개 됐습니다. 5등 2개. 자, 일단 제가 한 것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돈 주고 번호를 받은 게 아니고 제 맘대로 그냥 해갖고 4주 동안 똑같은 걸 돌려봤어요. 자, 갈게요. 1 있어. 4 10 5 있어. 14 15 35. 아, 없고요. 1 있고요. 4 10 있고요. 14 15. 야, 이거 봐. 내가 했는데도 지금 5천원 됐어. 봤어? 어? 지금 돈 주고 한 거 지금 뭐가 달라 이거. 아니, 돈 주고 안 했어도 지금 첫 주부터 5천원이 됐는데 지금. 자, 계속 맞춰 볼게요. 혹시나 1등 될란가. 자.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로또 16장을 구매한 결과 5등만 3개. 15,000원. 로또 값으로만 마이너스 65,000원. 축하합니다. 아닌 것 같아. 결국은 돈을 쓰고 번호를 받는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국밥이나 사먹을걸.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당첨 확률이 높을 거였으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본인이 그냥 사면 되는데 어떤 게 될 줄 알면은 사이트에서도 랜덤 번호를 마구잡이로 뿌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한 사이트에서 한 회차에 1등이 4명, 5명 그 이상도 나와줘야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복권점 가가지고 자동으로 해주세요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1등이 되면은 그거 갖다가 광고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에서 번호를 받는 게 아니고 뭐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하시던가 똑같은 번호를 계속해서 돌리면은 회차가 거듭되면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사이트에서 로또 번호를 생성받을 돈으로 로또를 한두 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더 느낀 게 지금 상황이 힘들면 힘든 사람일수록 기적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좀 일어나 봤으면 하고 비현실적인 대박을 원하게 되고 그런 거라도 더욱더 믿고 싶고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혹시나 광고를 본다면은 솔직히 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돈을 점점점 더 쓰게 만드는 그런 속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저도 굉장히 황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권이라는 게 사실 당첨 확률도 굉장히 낮고 그 돈을 계속 투자한다 그래서 돈을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했다가 운 좋아서 되면 그럼 대박이 나는 거겠죠. 진짜 뭔가 내 인생에는 로또밖에 대박 날 확률이 없어 하면서 뭔가 절실함을 찾으면서 사이트에 가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로 인해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져서 일주일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구매를 하다 보면은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권이 저처럼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대박이 나는 그날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